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의 마음으로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앉으시어 찬송 2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능력이 계신 주 이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불려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롭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다면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와 싸우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쉽게 잊으면서도 내가 받은 상처는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의인처럼 행동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죄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주님께 전부를 다 맡기지 못하고 내 것은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허송세월을 보냈고 시기와 질투로 남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했는지도 몰랐고 알렸고 하지도 않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앞에 현실 앞에 언제나 연약할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섬기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설날을 맞이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의 믿음이 중심을 잃을까 염려되오니 이 시간 각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세상 풍습 속에 넘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자리와 본분을 지키지 못하여 불신자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죄를 범하거나 명절 기분에 휩쓸려 믿는 자의 본분을 망각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친지들과 기쁨을 나누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명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 갇혀있는 이들, 멀리 떠난 이들, 극도의 절망에 흔들리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명절의 화려함 속에 감춰진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가난한 자 앞에서 우쭐대거나 어시되지 않고 다른 형제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열등감이나 비교식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베풀고 나누며 배려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동포들과 북한에 고향을 둔 형제들,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를 더욱 사랑하사 60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과 지리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사 이 신촌 지역을 변화시키고 청년 사역이 왕성해지며 건전한 크리스찬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성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교우들을 친히 치유해 주사 건강을 회복해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며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창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케냐 브라질 인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지에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살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조동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조동천 단위 목사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세임을 얻어 성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은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의 청옥을 입은 듯하구나. 다리는 순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함으로 병이 난 사람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또 이어지게 되겠네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명절 즐겁게 보내십시오.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네, 여러분 이제 명절에 먼 친척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종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말하는 것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매일 자기 자식 자랑, 또 자기 자랑, 난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더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고 격려해 주고요, 내 자신은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을 전하고 옵시다. 사랑의 향기를 날립시다. 네, 이 사랑을 전한다는 것, 또 사랑의 향기가 날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살던 르네상스 시절에 이 사랑은 하나의 병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병은 치유될 수 있지만 잘못 그 병에 걸리면은 그 병 때문에 사람이 파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사랑은 병이 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같은 데도 보면 그 시대 정신이 나와 있죠.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사랑과 질병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란 특별히 다뤄야 할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를 했던 거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사랑이 유럽 최초의 문명병인 멜랑콜리의 증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지금부터 거의 뭐 3000년 전의 기록인데 그런 내용이 나오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사랑함으로 뭐가 났어요? 병이 났다. 벌써 오래전에 성경에는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면 병이 날 정도다. 이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이 아가서가 남녀간 아주 이 뜨거운 사랑이죠. 근데 이렇게 진한 육감적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신적인 사랑을 인간이 이해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독특한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특별한 감정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 남녀간의 진실한 사랑은요, 계산이 되지 않죠.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사랑하죠. 포기함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마치 병이 든 사람처럼 끙끙 앓면서 사랑하죠.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전적인 희생과 헌신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그것은 인간들의 어떤 거래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놀랍게도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은 굉장히 숭고하게 간직이 되기를 원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많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지만 이 간음을 향한 죄, 남녀 간의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녀 간의 사랑에 질서가 깨지고 문란해지고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관계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한 분만을 예배한다는 그 의식 자체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끙끙 앓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사랑의 중병을 앓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보면서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랑의 민주화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민주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유럽의 그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보면요. 정말 고전적인 사랑의 커플들은 전부 다 귀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양 있고 세력이 있고 잘 배웠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심지어 최근에 나온 동화책들도 다 그러죠. 온통 사랑하면 공주와 왕자의 사랑이지. 예, 무슨 천한 뭐 하녀들과 하인의 사랑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도 최근에도 그냥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가난해지거나 힘들어져갖고 또 사랑하는 내내 귀족이죠 뭐. 르네상스의 민중문학에서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또 많은 그 사랑 이야기들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이 하층 계급의 사랑은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 요점이 뭐예요? 왜 그런 표현을 가끔가다 하냐면요 거의 나오지는 않지만 어쩌다 나오면 봐라 못 배우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다룰 줄은 몰라요. 사랑을 감당 못하고 제어를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 훌륭한 귀족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최근에 가서야 이제 18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인간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아가서에는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인데 가장 천한 시골의 포도 온지기 양을 치는 목동 노릇을 하는 그 천한 여자가 사랑의 진실한 고백들을 하는데 최고의 문학인이고 가장 존귀한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것과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여인이 고백하는 거 전혀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그 사랑에 대한 감정과 고귀함과 희생과 헌신은 똑같이 나오고 때로는 솔로몬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 고백이 더 문학적으로 아름다울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대 정신을 초월해서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진리들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70년대 초반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은 그 유명한 샹송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 사랑에 대한 샹송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용을 보면 오늘 아가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Elle court, elle court la maladie d'amour. 마셀 사르투르가 부른 노래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병은 돌아다닌다. 7살의 어린이로부터 77세의 마음속을 터무니없이 강물이 노래하고 그 강바닥에서 금발의 회색의 머리를 함께 엮는다. 그것은 남자들을 노래하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 때로는 한평생 괴롭힌다. 그것은 여자들을 울리고
그림자로 외치게 한다. 그러나 가장 괴로운 것은 그것이 치료되었을 때다. 그것은 영어 교사의 천진난만한 매력으로 교실 의자 위에 여학생을 덮친다. 거리 속에서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벼락을 내리고 뭐 이런 가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뭐냐면 사랑은 아주 뭐 열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랑하면은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들을 보면 직유법, 은유법, 가진 문학적인 기법들이 다 동원이 되는데 이 술람미 여인처럼 못 배운 여자가 그런 법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나면은 최고의 시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되는 과정에서 열병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그 증상, 중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함으로 병이 난 사람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병이 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의 몰입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의 몰입. 뭐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을 자도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 거의 95%를 한 사람만 생각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랑의 병이 걸리게 되면 잠을 자는데도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 향해서 계속 치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가득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가 그 경계선이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온통 몰입이 되니까 마음이 깨어있는 거죠. 이 사랑으로 그렇게 마음이 깨어있고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해보세요. 증오해보세요.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르고 계속 생각이 몰입이 되고 마음이 깨어있잖아요. 그 미움 때문에 안 지나 서나 그놈 생각에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의 병이 났을 때 나오는 증상이 뭐냐, 그거는 끊임없이 그를 향한 생각이 충만한 거죠. 1절에 보면은 아주 밤늦도록 왕의 잔치가 마음껏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한 마음으로 아주 늦게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생각이 몰입이 되어서 마음이 늘 깨어있는, 늘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죠. 오늘 그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잠자리를 청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는데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 사람이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외치고 그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사람이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도 마음에 깨어있다 보니까 지금 이 꿈을 꾸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꿈의 경계선이 무너지다 보니까 찾아왔는데 그걸 모르고, 아,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씻고 이렇게 누웠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밤이슬에 젖어서 밤새고 부르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더구나 어제 늦게까지 같이 만나고 왔기 때문에 설마 그 사람이 여기까지 이 밤에 찾아올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끊임없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마음이 깨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죄사함 받은 감격,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그 감격 때문에 누웠는데 잠이 와요? 계속 주님의 사랑에 취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르는 찬송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가 계속 입에 나오면은 믿지 않는 사람 회사에 가서 야 너 조용히 좀 해, 찬송가 그만 불러, 혼을 내면 어떡해, 입을 딱 다물면 어떡해 요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찬송가가 흐르는, 길을 가도 화장실에 가도 어디를 가도 그 마음에 깨어있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마치 열처녀 비유에 나온 것처럼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이 주님께 몰입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주님께 사랑으로 병이 든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럴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잠을 자는데 늘 주님이 지금 오시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심 가운데 잠을 못 자고는데 주님 찾아오신다든지, 아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막 이 돈 생각에 가득해 있는데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사랑으로 병이 난 그런 깨어있는 마음, 우리에게 몰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한순간도 이 간절한, 우리는 잊지 못하는 그 고백,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사야에서 있는 대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표현, 절대 너 한순간도 내 뇌리에서 잊어진 적이 없다, 그걸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남녀간의 사랑 이미 표현했고 그보다 더 진한 여인이 자기 새끼를 낳아놓으면은 그걸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못 잊겠는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항상 있나. 여러분, 성벽이 눈앞에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성벽밖에 안 보여요. 항상 내 뇌리 속에 내 눈앞에는 너가 있다. 완전히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를 못하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월호 사고가 난 지 30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19박 20일에 걸쳐서 500km를 행진을 하면서 제발 잊지 말아 주세요, 그 한 가지를 외치면서 시민 3천 명과 함께 팽목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발렌타인데이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날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거기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첫 명절을 자식 없이 그 아이들의 절하는 모습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기사에 한 가슴 아픈 그리고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유가족 중에서 그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한테 무슨 사랑을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 카톡에 글자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죽은 아들에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가, 잘 있었니? 아빠 늙어 죽어가거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응? 아가, 할머니는 어떡하니? 너 없는 세상 뭐라고 말해야 되니? 답 좀 해다오. 아가, 내 아들아. 그렇게 창에 사랑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이 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녁 먹었니? 근데 그때 답장이 왔어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전 정말 괜찮으니까 천천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시다가 오세요. 사랑해요. 아버지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죽은 아들 카톡이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이분이 자기 생일에 그 맞는 뒷번호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핸드폰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 이 죽은 아들, 이 사람 아들이 쓰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은 걸 하게 돼요. 근데 보니까 아, 이 즉각적으로 아, 세월호 그 유족이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했고 답장을 아들인 것처럼 해서 보내준 거죠. 그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힘들고 외로우시면 보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연을 보고서 많은 네티즌들이 그런 답장을 썼습니다. 대화를 보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답장을 쓴 이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다. 나도 하나의 아빠인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얼마나 그리움에 사무칠까. 차가운 세상 아직도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은요, 아들이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깨어있는 마음, 자식을 향한 줄기차게 달려가는 마음과 시선은요, 죽음도 못 막어요. 차가운 바다 속도 못 막고요. 온 국민의 비난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심리적 단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거나 자기 자신이 절망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외부와 다 단절을 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도 내 형제도 친구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잊어버릴 거야, 나를 저주할 거야 라고 미리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나는 세상에게 잊혀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은 존재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 자식들 잊지 못합니다. 생각이 우리에게 몰입되어 있는 걸요, 끊임없이 보고 싶은 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깨어있으셔서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건강하게 지금 오늘 믿음을 지킨 거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게 아닙니다. 공기와 나는 간격 자체가 없습니다. 나와 내 안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온통 주님이 내 생각으로 젖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야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으나 마음은 깨어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병이 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잊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나님도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잊을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의 사랑, 이 마음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몰입되어 있는 그 사랑 확신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병이 난 사람의 특징은 찾는 열정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찾는 열정. 네, 사랑으로 병이 난 사람은요, 혼이 나갈 정도로 찾아 헤매게 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갈 것 같은 거리, 버스 정류장, 골목들 괜히 서성거리고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만날까 봐. 이 찾아다니는 열정, 찾도록 찾는 열정이
사랑으로 병이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술람의 여인은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을 자기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돌려보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몇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너무너무나 피곤해서 또 꿈과 현실이 구별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나는 그걸 알고 나서는요 굉장히 속이 탑니다. 자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갔는데 내가 왜 그때 정신을 잃었을까? 왜 혼이 나갔었을까? 오히려 그 사람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찾아 헤매는데 찾아도 못 만나는 거예요.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리를 뛰쳐나갑니다. 근데 여자가 밤에 거리를 뛰쳐나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산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렇게 밤길을 찾아 헤매다가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 아마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통행금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을 지키는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사람 이름 부르고 찾아다니는 여자를 보고 정신 이상한 사람인 줄 아는지 이제 때린 거죠. 폭력을 행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피투성이 된 걸 보고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랬는지 겉옷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정말 아주 못쓸 짓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그 열정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곤란하게 되고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걸 전혀 의식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렬한 찾는 열정인지요. 그 지경 정도가 됐으면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라도. 근데 그렇게 맞고 그렇게 옷다 벗겨져서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인데 그 여자가 찾는 걸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한 찾는 열정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지금 이제 밤새고 찾다가 날이 밝아버리니까 이제 여인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지금 여기저기 멍이 들고 피가 묻어있고 지금 속옷밖에 입지 않고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알려다. 내가 지금 병이 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미처 문을 못 열어준 거지. 오히려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 내가 못 열어준 건데 오해하지 않도록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발 이 소식을 좀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났다는 걸 좀 알려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이러한 열정이 넘쳐나는 어떤 위험과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아픔도 견디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나간다는 것 내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너 지금 뭐하는 제정신이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주님께 이 소식 좀 알려달라고 내가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떤 손해를 감수해도 내 주님을 찾는 걸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찾는 열정은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는 그 열정 그것도 훌륭하지만 생각해 보면 솔로몬 왕이 고백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그 2절에 보면은 그 고백한 내용이 있잖아요.
2절에 앞에는 순남미 여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다시 말해서 밤새껏 사람이 지나가면서 잠깐 이슬이 맺는 게 아니라 밤새껏 그 문 앞에서 부르고 두드리니까 이렇게 이슬로 이제 빛처럼 흘러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집에 찾아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왕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찾아가는 열정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악의 끝바닥까지 내려가서 여기까지는 찾아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도록 찾아야 되는 그 열정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을 찾을 때 나와 있습니다. 99마리 들여두고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는 열정을 반드시 찾고야 만다. 어떤 시련이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주님은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셨고 갈릴리 해변을 헤매셨고 그리고 채찍에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벌거벗기셔서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십자가 위에 그 한 죄인을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술람미 여인처럼 겉옷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겉옷과 속옷, 경비병에게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 채찍에 상하는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걸 고스란히 예수님이 당한 모습을 그대로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노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요. 많은 제자들을,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 초라한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야말로 사랑의 병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추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병이 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꼭 주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병이 난 사람의 특징은 눈먼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 사랑. 이것은 가치평가가 좀 특이하다는 거죠. 상대편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나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요, 주님은 나를 가장 완벽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병이 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남들이 보면 사랑하는 사람 별거 아닌데 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끙끙 앓고 저 사람 때문에 그 희생을 치르고 그 고생을 하냐, 아, 저 사람 포기하면 더 좋은 사람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술람미 여인이요, 지금 그렇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거두까지 빼앗기고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니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남이 사랑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기에 너는 그렇게까지 모든 걸 무릅쓰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함으로 병이 나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느껴져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2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요, 왜 그렇게 밤새껏 찾아헤매고 그녀를 불렀는지 알 수 있어요. 아마 솔로몬 왕은요 왕궁으로 돌아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새껏 그녀의 집에서 불렀는데 그녀가 대답이 없으니까, 이 밤에 그녀가 어디 갔을까 하고 사방을 헤매니까 그녀는 또 솔로몬 왕을 찾으러 왕궁에 가도 없는 거, 어디 가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왜 찾을까요? 2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그 가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건 이제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나의 누이, 공주님같이 여기는 그 술람미 양치기 소녀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가장 순결하고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녀가 완전하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병이 들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지금 부부가 앉아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한번 쳐다보고 고백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안전한 자야. 거짓말하기가 힘들어요. 왜 웃기만 하고 고백을 하네요. 여러분, 사랑의 병이 들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10절부터 16절에 이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완전 시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랑에 병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가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오나. 자, 남보다 나은 게 뭐냐 했더니 희고도 붉어서 많은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비교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머리털은 까마귀 같고 그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를 씻은 듯 아름답게 박혀있다 그러고요, 뺨은 뭐라 그래요? 뺨이 뭐 같다고요?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 같고 입술은 뭐요? 입술이 백합화 같다 그러고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뭐 이렇게 상하 이야기도 하고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은 백향목 같다, 이렇게 이야기라고요. 너무 보기 좋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 자, 뭐라 해? 이 전체가 뭐요? 사랑스럽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면요 상대편에 대해서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보는 것들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나 사실 솔로몬 왕이요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평가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전체가 사랑스럽다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 촌 여자가 그 고결한 왕을 만났으니 뭐 누구랑 비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왕이 이 새카만 양치기 소녀를, 냄새나는 그 여자를 보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눈이 먼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사실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 넘는 후궁이 있었대요. 우리 교인 출석하는 교인만 2,000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의 절반이 후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시커먼 여자가 뭘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요, 그 1,000명이 후궁과도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나 완전한 여자다. 이것은 사랑의 병이 나서 그런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또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눈이 먼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요, 놀랍게 나처럼 교만하고 더럽고 위선이 가득하고 죄악에 절여 있는 존재. 근데 주님은 어쩐지 나를 좋아하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천군 천사의 경배를 마다하고 나 하나 바라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에게 마음을 빼앗겨갖고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아름답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늘 한결같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요, 지금 냄새가 나고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 얻어먹다가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추한 모습으로 왔는데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뭐냐면요, 너무너무 완전하게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뭐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 판단에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니까 무시하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최고로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판단을 너무너무 놀랍게 하니까 사랑의 병든 눈으로 보니까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인간을 사랑할 줄은 몰랐다. 그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우울해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그 처음 사랑이 한결같이 미쁘신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원래 사랑할 때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었잖아요. 주님은 한 번도 가치평가를 달리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하면 남편이 별로 안 쳐다보는 것 같고 자식들도 무시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나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처럼 바라보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한 사람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멘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가치평가에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속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바라보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솔로몬 왕이 왜 저 새까만 술람미 여인을 저렇게까지 귀하게 여길까? 왜 완전한 자라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자, 태양은 뭐 어떤 역할을 위해서 있고 뭐 하늘은 왜 펼쳐져 있고 꽃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 헛소리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온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오늘 아가서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태양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내 태양이다. 너 때문에 내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꽃을 사방에 만들어 놓고 이 꽃 좀 받아라. 너는 꽃처럼 아름답다. 비둘기를 봐라. 너 눈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고백하는 내용이 온 우주 만물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새롭게 보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를 보는 시각이 변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행실이 추하고 배신하고 또 주님 앞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받으시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마약 거래와 또 마약에 쩌든 그런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70%가 마약을 하고 있는 그런 데였고 대부분 마약 배달을 하고 뭐 이런 조직폭력배들로 구성이 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한 목사님 가정이 그곳에 들어가서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해갖고 거기다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컴패션과 함께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고 옷을 사서 입히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사랑을 받고 애들의 삶이 변하니까 그 어머니들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조폭들이 이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고서 이 목사님을 박해를 하고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고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마약에 쩔었지만 내 자식들만은 나와 다른 삶을 살게 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 조직폭력배들이 교회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폭력, 조직폭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도망가다가 맞아서 죽는다든지 죽어서야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이 교회 등록을 해갖고 주부를 매주일 갔다가 보여주면은 해치질 않는데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이 컴패션의 한 책임자가 그 마을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 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한 그 남자가 다가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 주일학교 반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주 아름다운 아내와 또 정말 귀여운 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처럼 저도 조직폭력 배였고 평생을 마약을 하고 마약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체포되어 갖고 이제 중형을 선고받고 오랫동안 이제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면 그 가정이 이제 깨어지는 거죠. 부인들이 대부분 보따리 싸고 도망을 가버리고 자녀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유랑하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딸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배우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보따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따리를 막 싸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으라고. 이 애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있어? 그 말에 아이 엄마가 짐을 쌌던 손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마구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결국은 이 아이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풀고 감옥으로 달려가서 면회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고. 당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감옥에서 썩고 인생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를 보내고 내 딸을 보낸 거라고.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이 남자가 그렇게 강파하고 폭력에 평생을 쩌드는 사람이 그 고결한 사랑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나도 그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감옥에서 거듭나니까 너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살다 보니까 가석방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포기한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병든 눈으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딸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극악한 죄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마음을 너한테 빼앗겨 있고 내 생각이 너에게 다 몰두되어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 있어도 끝까지 찾아가겠다고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눈먼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눈먼 사랑, 또 사랑으로 병이 난 그 모습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번 명절에 꼭 친척들을 만나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이 아, 나도 아직 사랑받는구나 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너무나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잠잘지라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너무너무나 맨정신으로도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혼이 나갈 정도로 두들겨 맞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겉옷과 속옷이 벗겨지고 나무에 매달릴지라도 바로 그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더 사랑 전하고 싶어서 찾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하라고 그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눈먼 사랑 때문에 가치 없는 우리는 최고로 존귀한 존재로 꽃 한 송이를 주는 사랑 고백이 아니라 초콜릿 정도 주는 사랑 고백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태양과 달과 별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처럼 완벽하다고 아직도 너는 내 눈에 사랑스럽다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주님이 사랑 하나로 만족하겠노라고 주님이 나 때문에 사랑으로 병이 났다면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병이 든 그 마음 간증 하나님 마음이 깨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에 감동하여서 주님을 찾고 찾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으로 눈먼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171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으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이제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고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드릴 것이 없기에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온전하고 정직한 10의 1조로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힘과 모든 사랑을 모아서 목조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기타 예물로 바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 모든 사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예배드린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김현아 집사님, 올라오세요. 아빠는 김영신 집사님. 아기 이름이 김여름입니다. 태어난 지 60일 됐습니다. 60일밖에 안 된 아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김여름 귀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여름이를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에 주님의 아기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부모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이가 자란 동안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에게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름이가 잘 자라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영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생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하게 하시고 여름이로 인해서 이 나라와의 민족과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이상하게 했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일본 단기선교 7월 14일부터 23일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으로 주님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사랑함으로 병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와 만물과 그 독생자까지 사랑의 징표로 내어주시며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며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